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12월의 김포도식 함께 보시죠. 김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포유. 예년이라면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과 함께 가장 따뜻해야 할 12월이지만 지금은 각자 집콕하면서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위해야 할 때입니다. 김포시가 김포시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전국적으로 3차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인데요. 11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중단되며 중단되는 시설은 관내 시립도서관, 실내외 체육시설, 문화 및 전시시설, 청소년시설, 보트하우스,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사우구례 청년지원센터, 경로당, 태산패밀리파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보다 강력하게 모든 모임 약속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 조치사항에 추가로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실내 체육시설 중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중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 금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호텔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영시 행사 파티 금지입니다. 위 조치는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12월 7일까지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지인과의 만남이나 친족 모임을 많이 계획하셨을 텐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연말만큼은 직접 만나기보다 연락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항상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소독, 하루 두 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해주세요. 김포시가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건강과일 꾸러미를 보내드립니다.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가정보육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2월 11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약 4만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를 집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이 시기, 따뜻한 집에서 김포시가 준비한 과일 꾸러미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보아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저물어갑니다. 2020년 김포시는 다양한 코로나19 지원정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금빛으로 수상 레저시설 개장 등 김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더욱 안전하고 발전하는 김포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